죽, 적도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팥을 충분히 삶아 채 걸러 가라앉힌 국물에 쌀을 넣어 죽을 쓰다가 파당균과 새알심을 넣고 끓인다. 동지 절식으로 새알심을 가족 나이대로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료 1, 2, 이렇게 35개의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창관 전서, 색당집, 하제일기, 송자대전, 계상기정, 묵은집, 동문선, 사가집, 동사록, 묵은집, 한수채집, 묵은집, 홍제전서, 조선요리, 익제집, 박해통구, 요록, 조선무상 신신요리제법, 우리음식, 조선요리제법, 부인불치, 이조궁정요리통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산가요록, 교합총서, 신유찬요, 조선음식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죽, 적도죽, 두죽, 적도죽, 소도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탕, 팥죽, 적도죽, 적소도 다양한 이름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정장관 전서 원문 지일 타양독 역지 서등신걸 공명사 성명강사 양생야 두죽동상 분별리 번역문 남양에 와룡사가 있다. 타양에서 주역을 읽다가 동짓날을 알고서 서등을 새벽에 공명사에서 불려온다. 옛날 강가집의 동짓날 밤에는 팥죽을 함께 먹으면서 이별하지 않았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의 책당지 원문 11월 동지 52기일 무비절일 도기동 지의 절일자 이기위 예양시 생지진야 고유환구주악 등대서운물지례 금자만국조하 용차일위수 국유종묘대제 인가역제선사 우영조속 지일 작도죽 입역역귀 고아국 인영위 절무전천 권양문 11월 동지 12달의 절기 가운데에는 명절이 없는데 유독 동지를 명절로 삼는 까닭은 그날에 하나의 양이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황구 동짓날에 임금이 천재를 지내던 곳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높은 두대에 올라 음기를 관측한 뒤 기록하는 예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만국에서 중국에 좋아하는 것을 이날을 기준하여 시작하고 있다. 나라에서는 종묘에 대제를 올리고 민가에서도 선조의 사장에 제사를 지낸다. 또 형초지방의 풍속도 가운데 동짓날 팥죽을 쑤어 엿기를 물리치는 것이 전해오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여 명절 음식으로 전을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3 하제일기 원문 처음 김문 백자당 기세 금년 93 도축일 기자송 만우 오과춘헌 도창출교 일회 간편귀례 견익준서 식이수가사 갱정탁지 이재음례 여타 미화공각 제조의 무지번 소양사우은 현성한 지규 하례 번역문 맑음
김문백 자당이 별세하였다. 금년 나이 93세이다. 팥죽 한 그릇을 쑤어 보냈다. 저녁에 흐렸다. 점심때 추산을 방문하여 창문을 바르고 교회로 나가 한번 두루 둘러보고 돌아왔다. 입준 편지를 보니 수가 일은 다시 학지부에 올렸는데 제사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다른 공가와 함께 조치할 것이니 번거롭게 호소하지 말이라고 하였다. 꼭 말하였다. 남한산성 한시규가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사 하지의 일기 원문 임술청 변조국허 옥림몽심 우책차례 이기웅대인 금일유시량 기세 당적 두족일기전송 음전삼천양대리에 고량진 고량리진이종허 백토카오백 양선송 번영문 임술 말군 변조국에게 옥림몽 열다섯 책을 빌려왔다. 이기웅 대인이 오는 유시경에 별세하였다. 이날 저녁에 팥죽 한 덩이를 끓여보냈다. 은누에게 돈 삼천냥을 구워왔다. 고량리 진 이중에게 백독값 500냥을 먼저 보냈다. 문헌자료 5 화제일기 원문 무인청 경판관 삼경 김창 한 대부인 기세에 조주길 기자 송이 만왕문 번영문 무인 말금 경 판관이 상영하였다. 김창한 대부인이 별세하였다. 팥죽 한 덩이를 끓여서 보내고 저녁에 가서 위문하였다. 운원자료 6화제일기 원문 병자청 염영숙 자친 작석 기세 조족작 송 김임지 3인 폐시 병자 말금 염영숙 자친이 저녁에 별세하여 팥죽을 쏘아 보냈다. 김, 임, 지 세 명이 식사하던 것을 폐지하였다. 문헌자료 7 하지일기 원문 신묘 청 효두 이기체 부친화거 경유준 업허 전집전 이체전 계보 지의 소부 어이 복경 적도 이승 17량 이기체 가도 족자송 신묘 번영문 신묘 말금 새벽녘에 이기체 부친이 죽었다. 서울 유준억에게 전당 잡힌 밭을 최전으로 계산하여 갚겠다고 답서를 써서 이복경에게 붙였다. 붉은 밭 두 대를 17량에 사서 이 기체 집에 밭죽을 쏘아 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8 송자대전 원문 동지천 두죽 당인조전 행지여 상식 후별 설여 차등 공구 무득 실이 번영문 동지의 팥죽을 천신하는 일은 아침 전을 올릴 때 행해야 합니까? 상식한 뒤에 별도로 차려야 합니까? 이런 등 속에는 아마 다 잘잘못이 없을 듯하네. 되었습니다. 문헌자료 9 계산지정 원문 남지절구 시일 남지야 삼사급조 본졸 행망 하례어계 사 사관 공적 도족진지 절호시식 명인작궤 외동일 남지 봉찬 사북정 사가신송모 개수망왕경 번영문 동짓날 이날은 동지이다. 새 사신과 본 고을 수련이 객사에서 망아리를 거행하였다.
관아에서 팥죽을 공개하는데 절후의 철 음식이라서 감회를 자아내게 했다. 입니다. 무연대로식 묵은집 원문 동지향 풍두죽농 영영취 발슬부공 조례의 밀류후군 세진음사 윤복중 천정려염효색농 소화소세 담장홍 가가상송 성풍수 108세옹 박재종 폐호심장 도민웅 배태백자 여천웅 기동병의 능함령 천지벌레 출정중 번영문 시골풍 속이 동짓날에 팥죽을 짓게 쑤어 사발이 가득 담으면 빛이 공중에 뜨는데 여기에 코를 타서 목구멍을 적셔내리면 음사를 다 씻고 뱃속도 유득히 하고 말고 하늘도 맑은 여름집에 해갑빛 농활제 계집에는 머리 빗고 붉은 단장 10개 안에 집집마다 서로 보내는 게 풍속을 이루어 백발의 늙은 이는 낙이 그 가운데 있다네 문 닫고 깊이 들앉으니 도미가 농해라 백자와 천웅을 한창 뱉다는 종이로세 다만 평소부터 조용히 돌을 음미해야지 천지가 원래 고요한 가운데서 나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자로 시를 먹은 지 원문 동지음 내극 고요일량생 성인의 지심 고개의 부병 시활 천주춘 마물 소유매 인심폐어육 선단시로정 양지재군자 비타선입성 금근거비례 식연본연맹 명 두죽조은혜 혈기조소평 위익신불천 각연성인정 세도점이강 이공하일성 번영문 동지에는 음이 극도에 이르러서 이 때문에 일양이 생기는 것이라 성인이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여 괴상을 살펴 복괴로 이름하였네. 이것을 하늘이 봄이라 하나니 마무리 싹트게 되는 바위로다. 사람 마음도 욕심에 가려졌다가 착한 단서가 수시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기름은 군자에 달렸으되 다름 아니라 성실함이 우선이니 이에 아닌 것을 부지런히 버려야만 비로소 밝은 본성을 보게 되리라. 팥죽 먹어 오장을 깨끗이 씻으니 혈기가 좋아 이루어 평온하여라. 유익함이 참으로 적지 않으니 성인의 마음을 진정 알만하구려. 세도는 점차로 내려가기만 하니 이공이 어느 날에나 이루어질 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2 동문선 원문 적자양 정무인부 일편측은 수동모 학야가위 요순민 번연삼빙 오선문 미염두죽 학발친 유리려차 잠상신 번영문 어린애가 엉금엉금 기어서 우물에 들려 할지 한 조각 측은한 마음 네 아니 부물이 그 마음 확충하면 요순 백성 만들리니 세 번 부름에 마음 돌림 내가 전에 들었네 학발 양친께 동지 파축도 배불리 못 드리니 토도는 객지 신세에 가만히 마음 상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3 사가집 원문 중동 금시설 정원 이태염 목 영장일 매화욕 소춘 도미향 가흠 백주미 방순 온갈 고음처 천시 인사신 번영문 중동에 지금 비로소 눈이 내리어 뜰 앞에 벌써 소금이 쌓인 듯하네 뒷집에선 긴 날이를 맞이하는데 매화는
작은 봄이 되어 가노나 팥죽의 향기로움은 마실 만하고 백주의 맛은 바야흐로 진국일세 음영은 입고 술이 높이 넓는 곳에 천시와 인사가 새롭기만 하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연자료 14 사가지 원문 중동인 남지 자반생일량 화홍백 여숙 사분두죽향 인매전 소신 삼절보 가상 좌대세군호 호아헌수상 번역문 중동 달에 일남지를 만났는지라 갑작삭 야반에 일양이 생기었네 항아리에는 막걸리가 다 익었고 동이에는 팥죽이 향기로워라 한송이 매화는 봄 소식을 전하고 세 차례의 눈은 상세를 알리었네 아내와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며 아이 불러 죽수를 울리게 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원자료 15 사가지 원문 지일령 생일 천신곡 오삼 광음역 묘전 새벽라 조삼 주죽첨 애밀 백요친육함 양신진약차 면로아하감 번역문 동지일이라 애량이 처음 생기고 맑은 새벽엔 삼경북을 올리어라 세월은 잘도 흘러서 변전하는데 늙고 병들어 조참은 늘 빠르뜨리네 팥죽에는 석청을 넣어서 먹고 백류에는 밀감을 담가 마시네 좋은 때를 참으로 이렇게 보내니 나이 늙은 내가 무엇을 감당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원자료 16 동사록 원문 청 시일 즉초복일 일행제인 괴두죽 번역문 맑음 이날은 즉초복이다 일행 여러 사람에게 팥죽을 먹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원자료 17 목은지 원문 소도 백인죽 곽부 정면농 주의 천상서 일조 주무풍 정수 삼초열 청국 규통 미감생지역 애밀사황봉 번역문 밭을 삶아서 죽을 쑤어 놓으니 붉은빛이 표면에 짙게 뜨느나 가을은 왔으나 날이 아직 덥고 햇볕 아래 낮에는 바람도 없는데 삼초의 열기를 깨끗이 씻어주고 맑은 기운은 고기를 소통시키네 달콤한 맛 치아 사이에 감돌아라 황봉의 석청 맛보다도 좋고 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원자료 18 한수채집 원문 동지도죽 분양귀지물 천묘사신무의 정월 19일 약반 신라시 계위 사오이설 치기시양선 역공미안 여하 번역문 동지의 밭죽은 본래 귀신을 물리치는 물건이니 사당에 올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 뜻합니다. 1월 보름날에 약밥도 신라 때 대게 까마귀 먹이기 위해 만든 것이고 보면 이것을 선조기에 올리는 것도 부당한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9 목은지 원문 화은중인 지여분 심한 교유양 안혼 직파 두탕소서도 부여소화송하수유문 금우짐짐석임이 군신시입 한점의 두탕취발조엠힐 평가핑한 욕투기 자문승창사고부무 당시두죽연여소 순갱 양락 상례편 흥미의 연산택구 번역문 더운 구름 찌는 햇빛 햇볕이 불같이 뜨거워서 줄줄 흐르는 땀방울에 두 눈이 깜깜하니 곧장 팥죽 가져다 더위 독을 풀어본댔자 소나무 아래 물 흐르는 집만은 못하구려
깊고 조용한 대구엔 더운 기운 한참지만 시립한 신하들은 옷에 땀이 흠뻑 젖는데 푸른 사발 밭쪽에다 벌꿀 타서 마시니 서늘한 기분 살속에 와 닿음을 깨닫겠네. 문논이 승사에는 예전같이 또 있는지 당시 밭쪽은 보드랍기 양유 같았었네. 나는 순채국과 양유를 두루 맛보았지만 흥미는 그대의 그대로 산중에 파리한 신선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20 홍제전서 원문 동지야 출두죽 괴동욕문 입직향군 교활 향군상번 니가 깊고 매위민년 문괴도죽 비지야 세지야 앵로문기 질고 대교신행 신윤행 임정미로 권영문 동진날 밤에 밭죽을 내어 동룡문에 입직한 향군들에게 먹였다. 하교하기를 향군이 상번하여 집을 떠나 고생하는 것을 매번 불쌍하게 여겼다. 이에 밭죽을 나누어 먹여 동지의 즐거움을 알도록 하는 바이다 하고 이어 그 고통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1 조선요리 원문 재료 팥 750g, 찹쌀 500g, 맵쌀 400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팥을 깨끗이 씻어서 이로 솥에 푹 삶아서 재 거른다. 2. 찹쌀은 깨끗이 씻어서 이로 하룻밤 물에 불려서 건져가지고 가루로 빻아 밥알만큼씩 옹심미를 만들어 놓고 3. 맵쌀도 깨끗이 씻어서 이로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고 4. 걸러 가라앉힌 팥물에 우물만 살짝 떠서 끓이다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팥물 전부를 넣고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찹쌀 옹심이를 넣고 옹심이가 떠오르고 익은 다음 맵쌀가루를 뿌리고 녹기 전에 퍼낸다. 본향문 재료 팥 750g, 찹쌀 500g, 맵쌀 400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팥을 깨끗이 씻어서 이로 솥에 푹 삶아서 재 거른다. 찹쌀은 깨끗이 씻어서 이로 하룻밤 물에 불려서 건져가지고 가루로 빻아 밤알만큼씩 옹심이를 만들어 놓는다. 3. 맵쌀도 깨끗이 씻어서 이로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놓고 4. 걸러 가라앉힌 팥물에 우물만 살짝 떠서 끓이다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팥물 전부를 넣고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찹쌀 옹심이를 넣고 옹심이가 떠오르고 익은 다음 맵쌀 가루를 뿌리고 녹기 전에 퍼낸다. 네, 조리법입니다. 1. 팥을 깨끗이 씻어서 이로 솥에 푹 삶아서 채 거른다. 2. 찹쌀은 깨끗이 씻어서 이로 하룻밤 물에 불려서 건져가지고 가루로 빻아 밤알만큼씩 옹심이를 만들어 넣는다. 3. 맵쌀도 깨끗이 씻어서 이로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넣는다. 4. 걸러 가라앉힌 팥물의 우물만 살짝 떠서 끓이다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팥물 전부를 넣고 나무주걱으로 저으면서 찹쌀 옹심이를 넣는다. 5. 옹심이가 떠오르고 익은 다음 맵쌀가루를 뿌리고 녹기 전에 퍼낸다. 조리 기기는 나무주걱입니다. 문헌자료 22 익재집 원문 석종연성 향송경 도변고수 문조명 화은소천 구토 구생토 공가창랑사탁명 기료지중음이맹 전두일협경추성 졸보공구유미헌 이상경지 빙갱쟁영 금종송 경향연성 왕왕래칠 견월휴영 유조황종두삽자 단귀남지 일량생 제역오가 제여형 제녹노두죽
돌차팽, 동인동지필, 팽두주, 무채고당 헌수갱, 인간착 난의명, 구역업급 육하영, 자일유유도건행, 안전무유보지이, 간소황부채규정, 군사굴해양, 휘정, 중소의 세문명, 조만준 풍편사용, 좌감마물 자생성, 번역문입니다. 옛날 연성에서 송경으로 향해 갈 때, 우거진 숲에 매미소리 요란했지. 불꽃 같은 더위에 목이 말라서 창란가 부르며 타경하길 생각했네. 땅속에서 음기가 벌써 맹동하여 뜰 앞에 선 우동나무 가을 소리 전해주네. 게으른 여자 가돗 한벌 채 만들기도 전에 찬설이 내리고 얼음도 얼었다오. 오늘은 송경에서 연성으로 향해 가는데 오가는 동안 일곱 달이나 걸렸구려. 12일로는 황종이 닿고 북두는 자방이 닿았는데 희량이 생기는 남지일이 오늘이라네. 우리 집 오늘 아침 형과 아우는 여러 종을 시켜서 팥죽을 끓일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동지에 반드시 팥죽을 끓여 먹는다. 채색옷 입고 부모님께 헌수할 때 세상에 이런 즐거움 형용하기 어려울 텐데. 아, 못생긴 나는 무엇을 해보려고 이 좋은 동지철에 먼 길을 걷고 있는지. 편하게 앉아서는 나라 안에 보답할 수 없고 더구나 내려진 간서 재촉이 심한 때문이네. 간사 앉아 굴복하자 어진이 등용되고 무소인 사라진 후 세상이 분명해져서 조만간 봄바람이 사해에 고루 퍼지면 만물이 절로 생성함을 앉아서 볼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3 박해통구 원문. 선이량 폐쇄 건세세 정말 함급 용두 팔죽 치기 두말 상화미자 직참시성죽 기생미완연 위두죽 단진기부려 본두죽. 번역문입니다. 먼저 밭을 푹 삶아서 물기를 말린 다음 우드랑 분말을 내고 기타 재료와 함께 혼합팥죽을 만들 수 있다. 즉 팥분말을 쌀과 함께 끓이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죽을 만들 수 있다. 그 색감과 맛이 팥죽과 아주 흡사하나 옛 사람들이 일컬었던 식물의 기운 즉 진기는 원래 팥죽보다는 못하다. 조리법 1. 팥을 푹 삶아 물기를 말린 다음 곱게 지어 가루로 만든다. 2. 팥가루를 쌀과 함께 물에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5록 24번이고요. 원문 적도 중세 말른 건 급용도 말주탕 차 2번 미작죽 음지. 번역문 팥을 쪄서 고운 가루로 찌어 그늘에서 말린다. 급하게 쓸 때는 위 팥가루로 탕을 끓인 다음 가공한 맵쌀을 넣어 죽으로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팥을 쪄서 고운 가루로 찌어 그늘에서 말린다. 2. 급하게 죽을 쓸 때는 말린 팥가루로 탕을 끓여 맵쌀을 넣고 죽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5.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 맵쌀 한 대면 붉은 팥은 두 대 가량 쓰나니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을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놓고 식혀서 한참 가라앉힌 후 우물만 솥에 넣고 쌀을 씻어 넣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끓이나니라. 죽에 셀심이라 넣는 것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처럼 둥글게 빚어서 죽 끓을 때에 넣었다가 죽과 함께 푸나니 먹을 때 꿀도 첫 넣고 먹고 뚜지를
넣어 먹으면 좋으니라. 파축술제 대처를 많이 넣고 셀심은 강즙에 반죽하여 넣으면 맛이 좋으니라. 권영문입니다. 맵쌀 한 대면 붉은 팥은 두 대 가량을 쓴다.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은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펴놓고 식힌다. 한참 가라앉힌 후 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넣고 불을 떼어 끓인다. 한참 끓거던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끓인다. 죽에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처럼 둥글게 빚어서 죽 끓을 때에 넣었다가 죽과 함께 푼다. 먹을 때 꿀도 쳐 먹고 배추, 김치,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 팥죽술 때 대추를 많이 넣어 고고 새알심은 생강즙으로 반죽하면 맛이 좋다. 조리법입니다. 예. 맵쌀 붉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펴놓고 식힌다. 한참 가라앉힌 후 윗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넣고 끓인다. 3. 한참 끓거던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끓인다. 4. 죽에 새알심을 넣으려면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처럼 둥글게 빚어서 죽 끓여 흐를 때에 넣었다가 죽과 함께 푼다. 팥죽술 때 대추를 많이 넣고 고고 새알심은 생강즙으로 반죽하면 맛이 좋다. 조리기기는 솥주걱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5, 26 오리음식 원문 재료 팥 2dl, 쌀 2dl, 물 2.4L, 소금 약간 팥을 씻어서 물 1L쯤에 폭 삶은 것을 체에 걸러서 쌀과 같이 끓인다. 소금은 나중에 넣는다. 팥을 걸을 때에 물의 총량을 가해야 팥이 잘 빠진다. 권영문 재료 팥 200ml, 쌀 200ml, 물 2.4L, 소금 약간 팥을 씻어서 물 1L 정도를 붓고 폭 삶아 다음 체에 걸러서 쌀과 같이 끓인다. 소금은 나중에 넣는다. 팥을 걸을 때에 남은 물을 가하며 내려야 팥이 잘 빠진다. 조리법 1. 팥을 씻어서 물 1L 정도를 붓고 푹 삶는다. 2. 체에 걸러서 쌀과 같이 끓인다. 3. 나중에 소금을 넣는다. 팥을 걸을 때에 남은 물을 가하며 내려야 팥이 잘 빠진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문헌자료 27 조선요리제법 원문 팥죽은 쌀이 한 대면 팥은 두 대가량을 쓰나니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그 붉은 채에 물을 쳐가며 걸러서 한참을 가라앉힌 후 우물만 솥에 넣고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끓이느니라.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잘게 환을 빚어서 끓을 때에 넣어 익히면 좋으니라. 권영문 팥죽은 쌀이 한 대면 팥이 두 대 가량을 쓴다. 먼저 팥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익혀 굵은 채에 물을 쳐가며 걸러서 한참 가라앉힌다. 물만 솥에 붓고 씻은 쌀과 함께 불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을 끓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나머지 것을 붓고 끓인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잘게 환을 빚어 끓을 때에 넣어 익히면 좋다. 조리법 1. 팥을 씻어 솥에 붓고 넣고 물을 많이 부은 후 오랫동안 삶는다. 2. 팥과 물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익혀 붉은 채에 물을 쳐가며 걸러서 한참을 가라앉힌다. 3. 윗물만 솥에 붓고 씻은 쌀과 함께 끓이다가 한참을 끓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았던 나머지 것을 벗고 그린다. 쌀이 한 대면 밭은 두 대 가량을 쓴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잘게 환으로 빚어 끓을 때에 넣어 익히면 멍초다. 조리기기는 솥, 굵은 채 추걱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8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팥 한 대, 물 적당히, 쌀 반 대, 소금 한 숟가락, 팥을 정확히 씻어서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붓고 오랫동안 삶아서 팥과 물을 그릇에 퍼넣고 팥을 으어서 재걸로 한참 동안 놓아두고 두어 가라앉혀가지고 오밀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았던 것을 붓고 끓이다니라. 찹쌀가루를 생강즙에 반죽을 하여서 은행만큼씩 동글게 빚어 넣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팥 한 대, 물 적당히, 쌀 반 대, 소금 한 숟가락, 밭을 깨끗하게 씻어서 소출 넣고 물을 많이 붓고 오랫동안 삶아서 밭과 물을 그릇에 퍼넣고 팥을 으깨서 재걸 한참 동안 놓아두어 가라앉힌다. 윗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끓인다. 찹쌀가루를 생강즙에 반죽을 하여서 은행만큼씩 둥글게 빚어 넣어도 좋다. 조리법 1. 팥을 깨끗하게 씻어서 솥에 넣어 물을 많이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2. 팥과 물을 그릇에 퍼넣고 밭을 으깨서 채에 걸러 한참 동안 놓아두고 가라앉힌다. 3. 윗물만 솥에 붓고 쌀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끓인다. 찹쌀가루를 생강즙에 반죽을 하고 은행만 하게 둥글게 빚어 넣어도 좋다. 조리기기는 채, 솥, 주걱 그릇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9 부인필지 원문 팥죽 술제 대초를 많이 밭에 넣고 씨알을 강즙에 반죽하면 좋으니라. 번역문 팥죽을 쓸 때 대초를 많이 넣고 죽을 쓰고 새알심에 생강즙을 넣고 반죽하면 좋다. 조리법 1. 팥죽과 대추를 많이 넣어 죽을 쓴다. 2. 새알심에 생강즙을 넣고 반죽한다. 입니다. 문헌자료 30. 2조 궁정요리 동구 원문 재료 팥 또는 녹두 삼읍 쌀 삼읍 찹쌀가루 2읍 소금 조금 조리법 붉은 팥을 씻어서 물을 붓고 삶는다. 팥이 충분히 물은 다음에 체에 걸러서 한참 동안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쌀을 씻어서 한 대 넣고 끓인다. 다음에 우물을 따르고 밑에 가라앉은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찹쌀가루는 익반죽을 하여 잘게 비벼서 뭉시미를 만들어 죽이 펄펄 끓을 때에 넣고 끓인다. 뭉시미가 위에 떠오르면 다 익은 것이다. 번역문 재료 팥 또는 녹두 삼옥 쌀 삼옥 찹쌀가루 2호 소금 조금 조리법 붉은 팥을 씻어서 물을 붓고 씹는다. 팥이 충분히 물은 다음에 체에 걸러서 한참 동안 가라앉혀 윗물만 따라 솥에 붓고 쌀을 씻어서 한 대 넣고 끓인다. 다음에 윗물을 따르고 밑에 가라앉은 앙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찹쌀가루는 익반죽하여 잘게 비벼서 뭉시미를 만들어 죽이 펄펄 끓을 때에 넣고 끓인다. 뭉시미가 위에 떠오르면 다 익은 것이다. 조리법 1. 팥을 씻어서 물을 붓고 충분히 삶는다. 2. 팥이 물은 다음에 체에 걸러서 한참 동안 가라앉혀 윗물만 따라 솥에 붓는다. 3. 쌀을 씻어서 이에 넣고 끓인다. 4. 가라앉은 앙금으로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찹쌀가루는 익반죽을 하여 잘게 비벼서 옹심이를 만들어 죽이 펄펄 끓을 때에 넣고 옹심이가 위로 떠오를 때까지 끓인다. 조리기기는 채 주걱이 되겠습니다. 문헌 자료 30일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팥 5홉, 쌀 5홉, 쌀가루 3홉, 물 적당히, 소금 맛보아서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무른 후에 2. 팥을 주걱으로 흠뻑 으깨어서 체에 걸러서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서 국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3. 살을 씻어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가거든 가라앉혔던 팥안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으로 쳐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경단처럼 익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에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서 풀어. 번역문 재료 팥 5홉, 쌀 5홉, 찹쌀가루 3홉, 물 적당량, 소금 적당량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무르게 한 후에 2. 팥을 주걱으로 흠뻑 으깨어서 체에 걸러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3. 쌀을 씻고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가면 가라앉혔던 팥안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죽을 쓰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경단처럼 익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에 넣고 한 소금 더 끓인 후에 푼다. 조리법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무르게 한다. 2. 팥을 주걱으로 흠뻑 으깨어서 체에 걸러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 우물만 따라 솥에 붓는다. 3.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가면 가라앉혔던 팥안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죽을 쓰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춘다.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경단처럼 익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에 넣고 한 소금 더 끓인 후에 푼다. 조리기기는 주걱, 채, 솥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32 산가유록 원문 적소두 중탕 세말쇠건 약급용시 직두말선 입작상 백미세말 병입작죽 극묘 번역문 붉은 밭을 중탕하여 고운 가루로 찌어 햇볕에 말린다. 만약 급히 써야 하면 바로 밭가루를 먼저 넣어 탕을 만들고 백미를 씻어 가루를 만들어 같이 넣어 죽을 만들면 아주 좋다. 조리법 1. 붉은 밭을 중탕하여 고운 가루로 찢는다. 2. 찌은 밭가루를 햇볕에 말린다. 3. 맵쌀을 씻어 가루로 낸다. 4. 밭가루를 넣고 탕을 끓이다가 쌀가루를 넣어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33 귀합총서 원문 주죽은 퉁노고의 고대 대초를 많이 넣어 고우고 새하른 반죽의 강집하라. 번역문 팥죽은 퉁노고 솥에 끓인다. 대초를 많이 넣고 끓이고 새하심을 반죽에 강집한다. 조리법 1. 팥은 깨끗이 씻어 일고 대추는 살만 발라놓는다. 2. 노구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팥과 대추를 넉넉히 넣고 푹 무르도록 끓인다. 3. 찹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고 치대어 반죽을 만든다. 4. 찹쌀 반죽을 떼어 둥글게 새알심을 빚는다. 5. 2의 팥과 대추 삶은 즙에 4의 새알심을 넣고 끓여 익도록 끓인다. 조리기기는 통노구솥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34 식료찬용 원문
주열종 소갈 적소두 작죽식 냉난 임의 헌영문 많이 먹으면서도 배고파하는 중소와 목이 말라 자고 물을 먹는 소갈을 치료하려면 파츠로 죽을 만들어 먹는데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임의대로 먹는다. 조리법 파츠로 죽을 만든다. 너무 간단합니다. 문헌자료 35 조선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팥 5홉 물 적당히 쌀 5홉 소금 맛보아서 찹쌀가루 3홉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무른 후에 2. 팥을 주걱으로 흠뻑 으깨어서 체에 걸러서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서 우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3. 쌀을 씻어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 가거든 가라앉혔던 팥안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경단처럼 익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에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서 푸느니라 번역문 재료 팥 5호 물 적당히 쌀 5호 소금 맛보아서 찹쌀가루 3호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서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무른 후에 2. 팥을 주걱으로 흠뻑 으깨서 체에 걸러서 한참 놓아두어 가라앉혀서 우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3. 쌀을 씻어 일어서 국물을 국물에 넣고 끓여 쌀알이 퍼져가거든 가라앉혔던 팥 안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죽을 쑤어가지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고 4.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정변처럼 입반죽을 해서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에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서 푼다. 조리법 재료 팥 5호 물 적당히 쌀 5호 소금 맛보아서 찹쌀가루 3호 1. 붉은 팥을 잘 씻어 일어 물을 붓고 푹 삶아서 충분히 무르게 한다. 2. 팥을 주걱으로 흠뻑 으깬다. 3. 으깬 팥을 체에 걸러서 한참 놓아두고 가라앉혀서 우물만 따라 버릇에 붓는다. 4. 쌀을 씻어 일어서 국물에 넣고 끓인다. 5. 쌀알이 퍼지면 가라앉았던 팥 안금을 주걱으로 저으면서 한 대 붓고 죽을 쓴다. 6.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춘다. 7. 찹쌀가루를 소금으로 간을 맞춰 경단처럼 입반죽한다. 8. 잘고 둥글게 빚어서 죽에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서 푼다. 조리기기는 주걱, 채, 솥이 되겠습니다.